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우리의 산속 연못에도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연못을 확인하면서 저번에 넣었던 붕어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. 200마리가 넘는 붕어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? 연못을 리버넬링 해주면서 물총새, 외가리, 습격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. 저번 영상을 쭉 살펴보다 물속에 육식 어종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때 동사리와 검정민물 막둥이 엄지손톱만한 녀석들이 두세 마리 들어간 것이 보였는데 설마 그 녀석들이 커져서 그런 것일까요? 보통 하루에 두세 마리를 먹어야 하는 녀석들이라 딱 아다리가 맞습니다. 확인을 위해 지렁이로 통발을 설치해 보겠습니다. 통발로 잡는 이유는 가장 물고기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족대로 잡는다면 수질이 안 좋아져 다른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습니다. 수색 정찰 후 제거하겠습니다. 육식 물고기가 잡힌다면 아주 천국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. 물고기가 가장 많았던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요? 말하기 무섭게 검정 민물 막둥이 왔습니다. 제법 큰 사이즈인데요. 살아남은 붕어가 지나갑니다. 붕어야. 붕어 치어가 엄청 많았는데 보이지 않네요. 우리 비당 잉어킹이 지나가네요. 우리 비당 잉어킹 잘 살고 있습니다. 여기 겁나 큰 검정 민물 막둥이 있습니다. 와. 손톱만 했던 게 저렇게 커버렸네요. 하루에 3마리 이상 꿀꺽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. 다 커버렸습니다. 잡아서 천국으로 보내겠습니다. 어제 내린 비로 물이 많이 탁해졌습니다. 통발부터 확인해보죠. 많이 들어야 할 텐데. 짜잔.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. 두 번째 통발도 확인해보죠. 여기도 많이 들어갔네요. 오. 뭐가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보죠. 첫 번째 통발 확인 들어갑니다. 뭐 제법 큰 녀석들이 걸렸는데요. 와, 모래무지 크기 보이세요? 이 녀석들도 말도 안 되게 커버렸습니다. 와, 대박이다. 와. 18cm 이상 대형 모래무지예요. 3-4마리가 들어가 있네요. 진짜 큰 겁니다. 돌고기도 대형 사이즈입니다.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습니다. 두 번째 통발 확인합니다. 범인을 찾았습니다. 와, 말도 안 되게 커버린 녀석이에요. 저렇게 큰 녀석을 넣은 적이 없는데. 검정 민물 막둥도 엄청 큽니다. 자연 상태에서 이런 물고기 보기 힘들죠. 특히 이런 모래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이런 성어 보기 힘들어요. 오늘 이 녀석들 천국 구경 시켜줄 겁니다. 여기는 안전한 천국이죠. 따뜻하고 밥도 잘 주고. 뚝이네 집 놀러 오신 걸 환영합니다.
깜짝이야. 엄청 살벌하네. 우리 뚜기랑 있으니 우리 뚜기가 더 작아 보이네요. 검정 민물 막둥이랑 비슷한 크기 뚜기. 연못에 더 있을 것 같아요. 다 잡아서 천국으로 옮겨주겠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